그 어떻게 그 정부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이 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좀 우연한 기회에 됐어요. 네.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가르쳐준 적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을 눈여겨본 그 기관에서 저도 모르게 네. 정부에다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 한번 써봐라. 한게한 6, 7년 정도 됐는데 네. 그때에서부터 제가 잘했는지 정부로부터 러브콜을 자주 받아서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그 이제 정부 지원 사업 하기 전에는 어떤 멘토 이런 걸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장로이기도 한데 네. 교회에 있는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네. 요즘 취업도 쉽지 않고 네. 창업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게 했으면 좋을까? 네. 특별하게 리스크 없이 무자본 창업이라든가 컨셉 창업을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오랫동안 좀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은 일단 자본이 없이도 할수 있고 설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컨셉을 먼저 팔고 그 컨셉을 사주면 네. 그때 그것을 상품이나 서비스화하는 그쵸, 그런 그쵸. 메소달라지를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청년들도 좋아하게 됐고 네.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좀 심사해달라, 컨설팅해달라, 멘토링해달라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뭐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을 해주신 청년들이 얼마나 되나요? 횟수로는 길어요. 네. 횟수로는 한 12년, 13년 정도 되는데 네. 1년에 많으면 뭐한 10명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수만 명을 한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도 한 100여 명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꽤 네. 나름대로 자기 길을 찾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네네. 보람차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아, 그럼 그분들이 명절 때뭐 선물이라도 보내나요? 아니요. 제가 밥 사줍니다. 아, 네. 그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요즘에 정부에서 워낙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업을 많이 장려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도 지원금이 많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처음 할 때에 비해서 지금 거의 배 정도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청년들이 창업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이제 하다 보니 나름 성과가 있어서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은 대상 기관 94개 기관 378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쯤 해도 대충 200개였었는데 이 정부 지원 사업의 합격 노하우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아이디어 싸움 아니다. 손가락 품 파는 거다. 이 클릭 정보를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빨리 발견해내는 것도 중요한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정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기관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봐야 되는데, 지금 74개 기관 378개 사업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3조 6,668억 원. 3조. 예.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예, 그래서 혹자들은 이거 눈먼 돈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빨리 안 가져가면 손해다 이런 생각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도 이렇게 스크리닝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심사위원들도 많이 지혜로워졌어요.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3조 6천억 원이나 되는 돈들이 이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주는 건가요? 빌려주는 돈까지 합치면은 이 규모는 거의 한 17조 원을 돼요. 그러니까 요 3조 6,600억 정도에 되는 돈은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시니어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자기 꿈을 마음대로 펼치라고 심사를 해서 그것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무상으로 주는 거죠.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예, 물론
어, 그 증빙이 네네.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에 대한 증빙을 예, 까다롭게 한다는 예, 거죠. 예. 그럼 이 정부 지원 사업을 그 내가 받기 위해서 경쟁은 어떤가요? 경쟁? 아, 일률적으로 경쟁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쉽진 않아요. 그 왜냐하면은 각 지자체라든가 네. 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자기의 특성에 맞게 네. 예를 들면은 뭐 농어촌의 그 특화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지원자들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네. 잘 보시면은 네. 그냥 어플라이만 하면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기 분야가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서는 네. 서로가 피곤하죠. 그쵸, 그쵸.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4대1, 5대1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서류 심사에서 대충 2배수를 걸러냅니다. 네네. 그리고 파이널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네. 질의응답하고 네. 그래서 이제 반 정도 뽑는데 일반적으로 4대1에서 5대1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많이 해보니까 네. 첫 해 떨어진 사람들이 네. 그 다음에 와서 많이 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혹시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네. 첫 번째 안 됐다라고 낙담하지 말고 왜 떨어졌는지를 네. 잘 살펴보시고 네. 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제 깨알 홍보하겠습니다. 아, 제 책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정말 잘 쓰여있다 예. 하더라고요. 정말. 예. 근데 그게 그러면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작년에 지원했던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서류상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런데 네. 하다 보면은 자주 보는 사람들이 보일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꼭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기억에 남는 서너 명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서류상으로 작년에 지원했으면 이런 기록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경험적으로 이제 보면은 작년에 뭐 하고 올해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더라. 그쵸.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익숙한데 네.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은 네.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뭐 네. 삼수했다 사수했다 이런 것들이 네.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마음과 뜻이 있다면 네. 편안하게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근데 아까 4대1에서 5대1 정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뭐 공무원 시험도 보면 경쟁률 100대1이라고 하는데 뭐 결시자도 있고 공부 안 하는 게 실질적인 경쟁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 4대1, 5대1은 이제 형식적인 경쟁률인 거죠? 실질적으로 네.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수준이기 때문에 접수한 사람들이 예. 4배수, 5배수. 네. 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네.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뭐 이렇게 좀 난이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뭐 되든 말든 네. 이런 사람들은 네. 요즘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4대 1, 5대 1은 실수다. 실제로는 아니다. 허수는 아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부 지원금 이런, 저도 이제 관심에서 찾아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워낙 많은 돈을 뿌리고, 말 그대로 이제 경쟁률도 400에서 500에서 되다 보니까, 컨설팅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심사위원이 하는 거 말고, 내가 이거 봐줄 테니까 지원금 따면은 얼마 좀 놔줘. 이런 식으로 아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상황을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심사위원들은 일단 그 심사위원이 될 때 네. 청렴 그 각서도 쓰고 윤리서약 뭐 이런 거죠. 예, 윤리서약 다 네. 하고 또 비밀유지 각서 네.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네. 심사위원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동시에는 이제 해야 된다. 예, 네. 안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대신 써주고 네. 그런 것도 이제 보입니다. 근데 네. 심사위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내용은 없는데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들을 봐요. 어. 그리고 포맷이 똑같은 네. 것들을 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심중이 가죠. 아, 감이 오는구나. 아, 요거는 네. 돈 들였구나. 아. 아, 이것도 괜히 헛돈 들였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대해서 많은 그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네. 초창기에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은 작성하지 못할 정도의 네. 난이도가 높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장차관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따졌습니다. 네. 이런 사업계획서는 나도 못 만든다. 네. 대기업에서는 만든 수준인데 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네. 또는 소상공인들 네. 또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그쵸. 이런 것들을 하려는 것들은 네. 무리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 공무를 수행하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체크해야 될 것도 그쵸. 체크해야 되고 네. 공정성도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네. 지금 포맷은 웬만하면 작성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진짜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네. 그러면은 그냥 첫 번째 작성을 해드려도 70점 내지 80점짜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구태여 그 네. 컨설턴트를 네. 찾아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를 찾아가시는 이유가 빨리 합격하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에 갈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쵸. 예. 그런데 컨설턴트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예. 그리고 컨설턴트 그 실행을 어차피 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할 거라면 네. 주변에 제 동료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 그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네. 혹시 이 방송 보면 저를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구태여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게 저의 평상시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정부에서 돈을 공짜로 주는데 여기서 일부 좀 떼줘서 따면 어쨌거나 좋은 거 아니냐. 뭐 아예 못 따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건데 이제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 그게 정말 쓰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전문가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형식적인 요건들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 이제 충분히 내가 정말 여기 사업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으면은 그걸 굳이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나 안 받으나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보는 게 네. 사업 계획서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제 책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네. 그 정부 지원 사업의 합격 노하우는 네. 사업 계획서가 아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대부분 사업 계획서에 공을 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전에 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컨셉.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네. 이 사람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 명확한 컨셉만 있으면은 네. 나머지들은 기계적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그 철학을 모르는 상태로 네. 그렇게 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네. 컨셉을 못 잡기 때문에 컨설턴트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본인이 컨셉을 못 잡으면 네. 컨설턴트도 컨셉을 못 잡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형식 요건만 그럴듯해 보이지 네. 내용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그냥 일단 예, 서류 심사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컨설턴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네. 그 포인트를 깨우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1천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이제 심사를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1천여 개를 하려면은 네. 대충 그 6,700개는 서류 심사를 그쵸, 그쵸,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대면 심사로는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 네, 많이 그쵸, 걸려요. 예. 이게 이제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네. 하루에 40개 내지 50개 기업을 이렇게 이제 심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10개만 11만 하더라도 그 4,500개가 그쵸. 되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1년에 그 하루씩만 하더라도 한 5년이면 이제 네. 서류 심사로 뭐 4,500개 네. 그런 것들을 한 개 기간만 하더라도 그런데 몇 개 네. 기간만 하면 이제 네. 천여 개는 금방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면 그 네. PT 하는 경우는
하루에 이제 맥시멈 한 20개 정도밖에 못 하죠. 네. 그래서 대면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2, 300개 정도 한 것 같고요. 소리 심사 이제 한 6, 700개 이렇게 네.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많은 숫자들의 그 기업의 서류라든지 뭐 대면 면접들을 보면서 어떤 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일단 네. 그 제일 먼저 드는 게 네. 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제 간절함은 있었겠죠. 네. 그 간절함의 발로이겠지만 네. 대부분의 사업 계획서가 나는 이거 이거를 잘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자기 자랑만 적어오거든요.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 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편익, 네. 이익, 그게 네.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네. 그걸 얻을 사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고객의 니즈와는 관계없이 자기 얘기들만 끊임없이 적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꾸준히 어플라이 하시는 거에 네, 네. 있어요. 안타깝죠. 그쵸, 그럼 그쵸. 저는 네. 속으로 네. 컨설턴트들이 이거나 좀 가르쳐주지.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질 못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뭔가 필요라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걸 쓰지 않고 나 뭐뭐 할 수 있다. 이것만 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의 페인 포인트. 네.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일반적으로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런 고통을 겪고 있더라. 또는 이걸 너무 당연시하더라. 네.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게 아니다. 더 해소할 수 있다. 좀 뭐 너무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네. 택시는 왜 꼭 길바닥에 가가지고 손 들고 택시를 네. 타야 돼? 네. 예. 그냥 저 옆에 놀고 있는 네. 우리 이웃집 아저씨 네. 자가용을 내가 그쵸. 빌려타면 안 될까? 네. 그쵸, 그쵸. 그 페인 포인트를 한 게 우버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또, 젊은 사람들이 원룸을 얻는데, 네. 이제 나이 드신 그 복덕방, 네, 네, 네. 어르신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네.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쵸, 예.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뭐, 네. 자꾸만 여러 군데 보여달라고 해매고 네. 그게 고객의 페인 포인트 아니에요? 그 페인 포인트 때문에 직방이 나오고 다방이 네, 나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지나다니면 다 우리한테 페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네. 책을 좀 이렇게 다이제스트해서 해주는 게 없을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유튜브 방송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네, 그렇게 정부 지원 사업도 동일한 이유니까 그 페인 포인트를 집어내면 은 네. 필연 합격할 수 있는 길 출액을 타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명확한 문제를 찾는 게 일단 첫 번째겠네요. 그렇습니다. 예.